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당 혁신안을 두고 당 내부 갈등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 30대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 대응과 검찰개혁 드라이브 등을 언급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들을 이른바 초선 오적으로 규정하고 문자와 전화 세례를 보내면서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초선 의원 5인방 가운데 한 분인 민주당 장철민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아, 네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수화기를 조금 가까이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저는 완전히 붙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그 일단 입장문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항의 전화 문자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지금도 네 뭐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 그게 어느 정도예요? 네, 뭐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다. 아, 예, 의원님. 예, 처음 연결할 때 자꾸 저희한테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불편하실 만큼 잡음이 자꾸 들려가지고요. 저희가 전화를 잠시 끊으시면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화 연결 다시 해서 깨끗한 소리로 좀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금 초선 의원들 특히 이제 그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 발표한 걸 두고 지금 당 지지자들 가운데 특히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자라고 불리는 지지층에서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의원님. 네네. 아, 네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아, 네네. 뭐 지금 어느 정도 항의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쭙다가 지금 네네. 전화가 잠시 이제 고르지 않아가지고 전화 상태가 네. 끊었다 다시 연결했는데요. 뭐 한 4천 통, 5천 통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과장된 겁니까? 진짜입니까? 뭐 그거보다는 많이 보내시기는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뭐 저희는 그 얼마나 저희가 많이 항의를 받고 있나가 주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저희에게 뭐 의견 표명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어떤 의미로 이 반성의 입장들을 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좀 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초선 의원 50명 정도가 같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80명 가운데 정도, 50명 정도가 입장문에 참여했고 또 지금 별도로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이 따로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5명의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따로 입장문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뭐 입장문을 논의하던 중에 저희만 따로 작성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선거 이전부터 뭐 아무래도 좀 젊고 원래부터 좀 가깝다 보니 우리 당의 그 변화나 우리 스스로 이 반성의 지점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로 이제 큰 그 이 반성들이 들어서 저희가 이 초선 의원 그 전체가 같이 논의하기 이전에 저희의 그 좀 정직한 반성 그리고 특히나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바라보는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조금 예, 작성을 했었고요. 네. 이제 나중에 그 초선 의원 전체가 그 입장문을 만들게 되는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입장문 낸 걸 보면 네네. 당원 당규를 무리하게 고치면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요.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언급도 나와요. 아, 그거는 이제 전체 예, 전체 50명 정도 네, 예, 네, 네. 같이 참여했던 입장문을 보면 근데 그 입장문 내용에 같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 후보를 냈느냐 그 뭐 내지 않느냐 뭐 이 여부보다
당원 당규를 고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민주적인 소통이 필요했다. 그 아마 당내 소통이 충분하게 많이 있었으면 뭐 이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좀 더 통렬하게 반성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거나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국민적인 사과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채로 저희가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민주적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나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저희 다섯 명은 더 고민이 깊긴 했었습니다. 근데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추미애 윤석열 갈등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 이 언급한 부분이 많은 뭐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반성문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은 저희 자신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만과 게으름, 이 용기 없음을 반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자신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 교육 기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평등 구조에 대한 많은 박탈감 뭐 분노 이런 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청년 의원들이 이 그런 어떤 청년들의 박탈감들을 같이 공감하고 이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더 이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스스로의 게으름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당이 이 민주당이 그 검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조국 장관을 뭐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당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게으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저희끼리 토론하면서는 이 특수부의 그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런 어떤 우리 민주당이 그런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을 좀먹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것들을 입법해 나가는 과정들을 충분히 보여줬다면 우리 검찰개혁도 이 충분히 그 성과를 내고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도 이 검찰의 좀 무자비한 어떤 검찰력 행사를 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조국 책임론이라고 간단하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조국 상황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책임론 어떤 그 우리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은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었고요. 당 중진인 정청래 의원은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지난해 총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면서 좀 초선 5인방의 성명 입장 내용에 대한 이제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총선 승리 뭐 재보궐 패배 같은 이 선거의 승패 여부가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주목하고 반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오만함과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뭐 내년 대선이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반성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뭐 그 저희가 사실은 입장문을 만들 때 뭐 우리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뭐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뭐 우리 어떻게 보면 386 그 선배님들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이 뭔가 고백하려고 했었었기 때문에 뭐 저희 생각에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생각과는. 또 오늘 민주당 초선 모임 이른바 가칭 더민초가 두 번째 모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뭐, 그, 지난번 모임 때처럼 여러 가지 우리 당내의 그 혁신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오늘은 좀 우리 더 민초의 그 운영들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이 운영을 위해서 뭐 운영위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뭐 이런 그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앞으로 원내대표 후보들과 이 당 쇄신 방안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민심을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이 경청하는 어떤 실천의 그 계획들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이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방안들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논의의 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당장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친문대 비문의 대결이다. 뭐 윤호중 의원과 박안주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 상태인데요. 네네. 이른바 더민초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 더민초에서요. 네, 네네. 더민초에서요. 네. 두 이제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을 불러놓고. 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물어볼 계획입니까? 뭐 제가 질문을 다 짜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근데 그 저희의 그 반성이나 여태까지 우리 그 초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공통적으로 많이 그 생각하시는 게 이 일종의 이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당을 운영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초선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이 정책 문제에 특히 입법 과정에 좀 더 이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까지는 사실 그 본인의 상임위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아니면 이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반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입법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이 당내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그 가장 초점이 맞춰지지 네.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도 지금 새롭게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새로운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친문계를 겨냥한 얘기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새로운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그 저는 지금 뭐 우리 당의 반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입장문을 낸 것처럼 저희는 우리 당의 당력을 다 모아내고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 우리 이 내년 대선에서도 분명히 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승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 국민들께 저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을 모아낼 수 있는 이 당이 분열로 가지 않고 이 당력을 정말 결집시켜서 이 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는 이 그런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내의 충분한 소통과 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 뭐 이 걱정들 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는 그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초선 장철민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8분 날씨.